이사야서 52장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부시는 나팔의 소리입니다. 자, 이 나팔의 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팔절에 부는 나팔이 네 종류로 나팔을 붑니다. 그 나팔을 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부를 때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나팔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나팔절은 그 속죄일을 맞이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완전한 속죄함을 받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그 나팔의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배울 때에는 거룩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여호와를 뵐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주님이 나팔을 부실 때에 그 나팔은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서 52장 1절의 말씀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깨어나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기 때문에 깨라는 얘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라는 얘기 잠을 잔다라는 얘기는 주님과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영혼을 다시 돌아보아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잠자는 자들은 어떤 자들로 표현되고 있느냐. 구약에서는 이 잠자는 자들은 영적인 문둥병자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은 자기가 어디가 썩고 있는지 어디가 이제 떨어져 나갈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두 종류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잠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잠자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인 둔해진 상태에 문둥병자 같이 자기의 지금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같이 유다 족속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잠자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방인과 같이 완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 말은 구별되라 이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일어나야겠다. 내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는 것은 내 안에 내 영이 지금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이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을 낼지어다. 내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는 얘기는 나팔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얘기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나라 일어나라라는 얘기는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거룩함을 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어떻게 십자가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악을 드러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심판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심판주이신 여호와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고 여호와는 그 심판대 앞 그 보좌 위에 앉으셔서 무엇으로 심판을 하느냐 십자가의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오라 이거죠. 그 이야기는 심판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서부터 나와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라 이 말이죠. 악에서 나와서 선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로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내 힘을 낼지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너에게 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일어나고 힘을 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낸다는 이 힘은 누구의 힘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말해요.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일어나냐면 내 힘으로 일어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일어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하사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이에요.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합해진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반드시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사는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의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흑암에서부터 나와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의를 힘입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냐면 할례받지 아니한 자, 부정한 자, 그들이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너를 관영하지 못하고 죄가 너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자가, 더러운 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 주위에 그 어떤 죄인들이 나를 흔들어서 미혹하게 하지 않는 상태, 사단이 절대로 나한테 들어와서 어둠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상태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은 반드시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질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믿음의 상태가 되어져야 한다.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지고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가 되어지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때가 믿는 자인 거예요.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 나는 의를 힘입기 때문에 그 내 몸에서 의만이 나타나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졌고 의에 대해서 살았으니까 내게서는 의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사망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이 나를 주관하게 하니까 나에게서는 생명만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거거든요. 이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을 다른 말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요.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을 무엇이라고 거기서 표현하고 있냐 하면 성도들이 입은 옳은 행실로 표현해요.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끊어지고 이제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입었을 때에는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는 행실이 옳은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을 하고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을 한다 그랬어요. 행실은 어떻게 나와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욕심을 따라서 살면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일을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하게 돼 있고 육체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옳은 행실, 그 아름다운 옷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입은 것으로 보여질 때는 내 심령이 먼저 깨끗함을 입어야 돼. 내 심령이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함을 입어야 되니까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세례를 다른 말로 할례라고도 하죠. 근데 이 할례를 어디다 받으라 그래요? 심령에 받으라. 그래서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니면 결단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유다 족속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이 부정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너에게 더 이상 침공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침공하거나 아람왕이 침공을 하거나 애굽이 침공을 하거나 블레셋이 침공을 하거나 모압과 암몬이 침공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너희는 온전히 나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너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질 때 주위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침공을 하게 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주위의 환경에서부터 공격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이구나라고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 주님만이 온전히 내 안에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야기,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분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전체를 주장하도록 그분 앞에 내어드린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 사는 자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요 깨어서 일어나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2절의 말씀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기서 티끌을 벗어버리라는 이야기는, 티끌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육체를 티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앉아서 그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나는 이와 같은 타버리면 소용없는 찢기 같은 티끌일 뿐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행위로 죄 가운데서 죄를 뿌리면서 배옷을 입고 회개를 했지만 여기서 티끌을 털어버리라 라는 얘기는 육체의 소욕을 벗어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로잡힌 따라 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그때 누구에게 사로잡혔어요? 바벨론에게 사로잡혔었거든요. 내 목의 멍에를 풀어내라. 이 목의 멍에를 맸다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말해요? 멍에는 소가 이 등어리에다가 매는 걸 멍에라고 해요. 이 멍에를 여기다가 딱 매게 하면은 소를 매는 소 주인이 이끄는 대로 꼼짝 못해요. 이 멍에를 맨 상태에서는 종노릇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어진 멍에가 뭐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이 멍에를 맨 건 노예 생활을 한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육체적으로 사건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내가 악한 영에게 잡혀서 죄의 멍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멍에가 되어진 이 상태를 벗어버리라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의 멍에를 깨뜨리신 거예요.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지금 너가 내 목의 멍에를 풀어라. 만약에 그 죄의 멍에가 우리에게 딱 묶여있다면 우린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을 친 문서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있다 그랬는데 그 일곱 인을 풀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우니까 장로가 말하기를 울지 말라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리라. 이게 뭐냐면 바로 죄의 인을 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매여진 죄의 인을 떼어버리는데 누가?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피를 흘림으로써 그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를 문서를 너는 죄의 종이야 라고 문서가 딱 잡힌 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 죄값인 사망을 너는 지불해야 돼. 넌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야 돼. 이 땅의 죄인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죄의 멍에가 짊어진 자요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이 멍에를 십자가에서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목에 멍에를 네가 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얹어 있다고 지금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네가 나올 수 있게끔 했으니 이제 그 목의 멍에를 풀어라 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죄의 생각을 따라서 그 감정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러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속고 있고 그런 것들에 매여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멍에를 벗어버려라. 더 이상 죄에게 종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종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3절의 말씀에 두 종류의 종을 말해요. 하나는 죄의 종을 말하고 하나는 의의 종을 말해요. 1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죄의 순종을 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순종을 하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 죄의 종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의의 종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아름다운 의의 종으로 사용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앉으라고 말하면서 육체를 벗어버리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내 새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사로잡힌 것에서부터 풀어지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가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무엇인가를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깨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앉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무엇인가? 계시록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의 현주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교회 현주소 중에 나는 지금 어느 교회의 현주소에 속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현주소를 갖고 있다면 그는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말하지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는 벌거벗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들의 수치요. 그들의 더러움입니다. 너는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벌거벗은 자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이야기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덧입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회개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힘입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는데 그 속량한 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것을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라는 거예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가 죄에서 속량이 되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을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스틸 죄인이에요. 아멘. 여전히 죄인이에요. 아직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고 있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철저한 죄악 덩어리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죄 없다.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면 있죠. 그 의롭다 함을 얻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과 이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 어떨 때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냐면 피로 덮여졌을 때, 씻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 아멘.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 피가 덮여졌기 때문에 주님이 피만 보시고 아무것도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데 이 피를 우리가 덧입는 건 회개라는 단계를 통해서만 입을 수 있게 되죠. 십자가라는 단계를 통해서만 입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그 피를 힘입게 되고 덧입었고 의로움으로 더욱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기에서 그냥 끝까지 의롭다함을 얻어서 더 이상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계속 유지를 못해요. 자꾸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의를 덧입기 위해서 지속적인 회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철야를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아니요. 그냥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봉사는 값없이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서 나타나는 내가 행위예요. 반응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반응. 그래서 뭔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봉사를 할 때는 그 봉사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봉사가 되어져요. 값없이 너희가 속량이 되었으니 값없이 이것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있는 자들의 여호와 이름을 더럽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6절 이후에 분명히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알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어떤 자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할 수 있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은 자. 이사야가 지금 52장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아가서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을 맛본 자라면 율법의 그 모든 쇠사슬, 멍에 이런 율법의 저주 이런 것을 다 끊어버린 자유함을 얻는 자라면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리에 발이여함과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는 또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다른 나라에 가야만 또는 목사라는 자리에 앉아야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믿지 않은 가정에 나 하나가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다면 나는 그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맛보고 누리도록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가서 그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보내셨으니 무엇으로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요. 누가 보냄을 받았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육체를 입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반드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할 수 있게끔 하신다. 내 힘을 힘입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사명자예요. 이런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뭐예요? 밤새 지키는 자예요.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 있어야 적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준비시키게 하는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 곧 오실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건데 깨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도록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공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열심히 외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그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노래한다는 얘기는 그 구원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맛보지 않고 찬송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을 날마다 맛보면서 날마다 찬송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을 주위에 전하는 자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대한진다.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바벨론에서 그들을 속량해 내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는 사건들입니다. 유다 백성을 위로하신 그분, 예루살렘을 구속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그 안에서 위로하시면서 열방의 목전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야 합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온전히 알고 지키고 행하면서 그들도 지키고 행하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공이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라 이거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어찌 다른 사람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바벨론에서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고 더러운 것들이니 만지지 말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나와라. 계시록 18장 4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1절에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는 절대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한 말씀처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아를 함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거룩한 것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중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같이 참석을 할 수가 있으며 어찌 중이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를 하며 예배를 할 수 있으며 어찌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이슬람교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다 갔다.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은 결단코 함께 겸할 수 없다. 내 안에 탐심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겸할 수 없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육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자, 할례받고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는 탐욕으로 인해서 변질된 자들로부터 너는 구별돼 나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의 종들이, 교회가, 신학교가, 교계가 타락해서 바벨론이 되어졌어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끌려가서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에 함께하는 자들로 타락되어지고 배도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구별되라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예수 십자가의 그 피의 복음을 가지고 서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정한 것을 여기서
만지지 말라 그랬어. 이 말씀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으로 뭔가를 하는 그곳에서부터 너희는 나와서 복음으로 나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이름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 율법을 따르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나와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고린도서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예수님을 주로 아버지로 섬기는 마음의 심령, 예수님만이 내 심령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믿음, 그러한 자가 되어질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자예요? 지극히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너는 그들 가운데 나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한 이것은 선악과를 말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바로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 온전하다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율법,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가르치는 계명, 세상의 것과 타협되어져서 합리화시킨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만지지도 말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내 안에 육적인 탐욕적인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주님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자가 되어라. 여기서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라는 얘기인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는 레위지파를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기구를 못 매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매는 사람은 레위지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지파가 된 사람 맞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것을 어깨에 맬 수 있을 만큼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어깨에 맨다는 얘기는. 주님의 일을, 사역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와라 이 말이에요. 타락된 곳에서부터, 배도된 곳에서부터, 변질된 곳에서부터 나와서 외로워도 참 믿음의 길을 가라.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그 길이 비록 좁고 그 길이 협잡할지라도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라. 우리의 가는 길에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내 뒤에서 호위하십니다. 두려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내 모든 길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호위를 받은 것은 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항상 나를 인도하도록 나는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앞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그래서 13절 말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호의를 받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형통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염려할 것이 없어지고 아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공급함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많은 자들 앞에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주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라 이 말이죠. 잘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찌그러들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자인가? 스스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버리셨나? 잘못된 생각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그 마음만 잘 지킨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행하시고 뒤에서 나를 호위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모양이 상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 보잘것 없었던 자였다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이 봉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말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그 모든 것을 밝히 보고 밝히 알게 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태까지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아직까지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게 사용되어지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만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의로만 행하는 자라면 주께서 나에서 앞에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고 나로 가는 것마다 형통케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역이 복되고 복되고 복돼서 영혼들을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은 한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한 선교지의 사역을 말할 수도 있고 한 가정을 말할 수도 있고 내 직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이 따라가는 세상 것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따를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우리 영이 깨어서 예수님과 늘 교통하시고 늘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주의 형통함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시고 찬송의 노래가 구원의 노래가 끊이지 아니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